사실 제가 저는 별로 그렇게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. 그냥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저의 모습이니까요. 그것조차도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. 그냥 저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셨으니까 저는 앞으로도 그냥 솔직한 가수가 되고 싶고 솔직한 래퍼가 되고 싶어요. 네. 이 네 명을 대표해서 또 간 거잖아요. 네. 되게 응원 그 뭔가 아련함도 있고 되게 고생하는 거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. 너무 대견했어요 예지가. 우리 혜민 씨는 뭐? 네. 잠도 못 자고 가사 쓴다는 걸 들었어요. 정말 많이 가사 쓸 양이 많은데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고 또 방송을 저희 멤버들 다 모니터했어요. 네. 맞아요. 맞아, 마지막 맞아, 맞아. 이제 파이널 때 저희가 응원도 가고 해서 되게 재밌었고 대견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네. 이제 끝났거든요 촬영이. 네. 아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러고 가는데 끝났다 이러고 되게 기분 좋게 집에 갔거든요. 네, 근데 네. 멤버들이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언니들이 언프리티 찍었냐고 왜 우냐고 우리가 찍은 게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만큼 언니들이 몰입을 해줘서 네. 저도 더 힘을 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한다면? 네 안 합니다. 아니 언프리티 랩스타는 네. 저한테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고 네.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네. 그걸 한 번 더 나가거나 뭔가 뭔가 비슷한 걸 하면 조금은 저는 뭔가 만들어진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네. 그 기분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나가서도 기분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추억의 프로그램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걸로. 네.